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한자는 나만의 스타일로 강의하는 법입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강의하는 법?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사내 강사로 입사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중소기업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강사로서의 경험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뭐 합격한 것도 전 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합격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환영회 같은 회식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를 면접을 보셨던 임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진 씨를 합격시킨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라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때 집중해서 들었던 그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딱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진 씨는 딱 봤을 때 그 당시 하얀 도화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얀 도화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강사로서 잘 스며들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인사교육의 스타일을 잘 흡수할 수 있겠다, 잘 그려낼 수 있겠다, 그래서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아, 사내 강사로 채용이 되고 합격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사가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 만한 분위기인지, 이 강사가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 만한 강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또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사실 그거 제일 많이 보거든요. 사내 강사 취업 대비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사내 강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강사분들이 취업에 합격이 되고 또 채용 면접을 보는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그때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중요한 건 이 강사가 우리 회사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잘 어울리는 이미지인지, 잘 어울리는 강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이걸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강사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스타일을 좀 알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선호하는 것을 알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프리랜서 강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프리랜서 강사는 어떤 딱 한 회사에만 가지 않죠. 일주일만 해도 3, 4개 기업, 뭐 한 달 치면은 몇십 개 기업을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모든 스타일이 다 다를 텐데 그때마다 그 기업에 맞는 추구하는 스타일로 매번 캐릭터를 바꿔서 갈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나의 강의 스타일을 막 바꿔요. 예를 들면 어떤 A 기업은 뭔가 차분하고 뭔가 조분조분 얘기하는 그런 강사님을 선호하는 분이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하고, 또 B 기업은 와일드하고 세게 얘기해주고 그런 강의를 하는 분을 원한다. 그럼 그때마다 또 그렇게 바꾸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두 회 정도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맞춰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평생 강사라는 직업을 한다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는 나만의 강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프리랜서 강사는 이 나만의 강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현재 강의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활용했던 부분인데 실제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육 담당자한테 살짝 얘기를 해놔요. 아, 제가 강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촬영을 좀 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그럼 대부분 수강생들 얼굴 안 나오고 저를 찍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꼭 예민한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배제하시고 가능한 곳에서 미리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디 올리는 용도가 아니라 저의 모니터링, 강의 스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촬영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면 대부분 오케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2시간, 3시간짜리 강의를요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요 생각했던 스타일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못 보겠어요, 아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을 꼭 견뎌내셔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는 강의를 내가 못 보면 누가 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쑥스럽고 내가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은 너무 이해하지만 그거를 좀 이겨내시고 내려놓으시고 한번 내 강의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강점도 발견되지만 또 불필요한 제스처나 불필요한 습관들, 불필요한 강의법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방향,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을 하고 습관을 잡아가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잖아요. 제 강의를 보게 되고 제가 강의할 때 모습, 목소리, 톤, 불필요한 제스처들 이런 것들, 습관들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고 또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이런 거고 호응도가 좋은 것들은 이런 건데 내가 괜히 억지로 이런 것들 하려고 했었구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점점 더 발전돼 나가는 모습으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완벽한 모습이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많이 실수를 하고 또 지금도 완벽하게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강의 스타일이 있고 그거를 열심히 여러분들 모습대로 발전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이 강의라는 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초보 강사 때 사내 강사로 이제 강의를 어디 갔어요. 현장에 갔는데 제가 막 이제 CS 교육을 하고 나니까 한 교육생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그 김미경 강사님 강의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반감도 생기고 나는 김미경 강사가 아닌데 그 김미경 강사라는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나를 뭔가 억지로 껴맞춰야 된다라는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좀 반감을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누군가의 강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나만의 강의 스타일, 누군가의 강의를 봤다면 그 강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나도 참고는 하되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나의 강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말 편안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 돼 수강생들과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강의 경력과 연차가 조금씩 쌓이고 강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모습이 다져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강사로 꾸준히 지속하게 잘했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라는 비전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막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사님을 따라해야 되지가 아니라 나만의 강의 스타일을 찾되 참고하는 정도로만 다른 분들의 강의를 참고하시고 나의 강의를 찾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강사로서 롱런 할 수 있고 평생 이 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자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한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